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 하계 스포츠 대회 이벤트 정보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버워치2와 관련한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2020 하계 스포츠 대회 신규 스킨이 선공개되었습니다. 두 개의 신규 스킨이 공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해상 구조원 파라입니다. 전설 스킨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파라 컨셉에 딱 맞는 신규 스킨인 것 같습니다. 양쪽 어깨에는 튜브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맨발이 시선 강탈이네요. 그쵸? 두 번째는 서핑 에코입니다. 역시 전설 스킨인데요, 양쪽 날개에 있는 서핑 보드가 너무 웃긴데 개인적으로 취향 저격입니다. 무엇보다 풍성한 에코 머리가 부럽네요. 역시 스킨 하나만큼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블리자드. 이번 하계 이벤트는 당장 내일인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8월 5일 하계 이벤트가 시작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다음 소식은 해외 사이트인 4chan이라는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소니 행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와 관련한 소식과 함께 오버워치2에 대한 트레일러가 공개된다는 내용인데요, 공식 정보는 아니고 루머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여부는 8월 10일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현지 시각으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스컴이라는 게임 행사에 블리자드 액티비전이 참가하기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많은 유저들은 이 게임스컴에서 오버워치2에 관한 정보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당 행사에서는 블리자드가 2014년에는 와우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시네마틱 영상을 최초로 발표했고, 2015년에는 와우 확장팩을 최초로 발표할 만큼 블리자드에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번 블리즈컨이 취소되었으니 게임스컴에 대한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에 오버워치2에 대한 정보를 정말로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어? 그러고 보니 이제 그럼 가장 비싼 스킨은 구조원 파라가 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